예. 화나신 건 아니시죠? 예. 저도 이제 올 연말에 이제 공연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서, 예.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공연도 좀 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. 예. 공연 소식이 또 들린다면 여러분들, 예.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고. 네. 오늘 비록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여러분 괜찮으시죠? 네. 예. 살짝 좀 찬바람 불어야 또 제 노래가 또 딱딱 또 이제 들어갔습니다. 네. 그래서, 마지막 곡 이제 들려드리고 가야 될 텐데, 네. 저도 오랜만에, 네,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대면으로, 네, 공연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게 됐는데, 그냥 이렇게, 예, 준비된 곡만 하고 간다는 건 사실, 예, 가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런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또 불러주신다면, 예, 제가 또 마지막에 좀 오늘 살짝 쌀쌀하니까, 제가 후끈 좀 달아오르는 분이 하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환절기인데 감기 안 걸리시길 잘 하시고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노래는 오랜만에 우리 모였으니까 참 오랫동안 못했던 거 있죠. 떼창. 예, 우리 오랜만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보고 싶다. 그래.
감사합니다.